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법과 정치 담당하는 김용택입니다. 목 상태가 조금은 호전이 되어서 드디어 늦게나마 영상으로 커리큘럼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어서 조금은 갈라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강의를 꾸려갈 것인가, 교재는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을 사회문화하고 법과 정치 따로 이렇게 찍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부분의 커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회문화하고 법과 정치 커리를 동시에 설명드리고 또한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이점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법정과 사회문화 따로따로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아, 이거는 법정 사회문화 공통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2020 만점을 위한 사회문화 법과 정치 만점을 위한 만점 커리큘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간단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연간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특히나 고3 친구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간 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러냐면, 자, 고3들하고 특히 재수생하고요. 실제 수능 시험에서 성적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들어가는 과목 분야가 바로 사탐입니다. 왜냐? 국영수 성적은요, 고3에서 재수한다고 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 아니, 그동안에 쌓아온 게 있단 말이에요. 20년 가까이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공부 습관이나 사고책이나 그동안의 지식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막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라마틱하게 향상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큰 점수차가 나지는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고3과 재수생 중에서 이 사탐 부분은 재수생들이 고3에 비해서 월등하게 성적이 좋았었어요. 그동안에. 네. 그 이유는 고3들의 경우는 한번 배우고 수능을 보는 거야. 뭐 기출 문제나 뭐 연계 교재나 이런 것들마저도 제대로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단지 개념 정도 배우고 문제 조금 연습하고 이제 이 정도예요. 학사 일정에 따라서 또는 뭐 거기다가 수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내신 관리도 해야 되지 뭐 탐구 활동이지 할게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고3들의 경우는 사탐에 대한 공부 시간에 절대적인 어떤 시간 투자 자체가 좀 부족해. 근데 재수생들은 고3 때 한번 했는데 거기다가 재수생들은 2월 말 3월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최소한 3월부터 해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6월 평가원 전후로가 되면은 한번 개념이 총체적으로 끝납니다. 거기다가 문풀 과정이 있어요. 3월에 개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과제에서 개념 끝나면 이제 여름 전후에서 문제 풀이하고 기출 문제, EBS 문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가면 파이널까지 해서 최소 세번 정도 돌리고 수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3과 재수생은 점수차가 크고 고3 나름 상위권, 최상위권 수험생들도 사탐만큼은 재수생에서 중상위권, 뭐 중위권 학생들보다 사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은 알아서 이 커리큘럼 알아서 진행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 커리큘럼을 설명하는 주 타겟은 고3 친구들이에요. 고3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3들 부탁드릴게요. 이 연간 커리 완벽히 다 소화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뭐뭐뭐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어. 예? 연간 커리큘럼 웬만하면 풀 커리를 쭉 타고 오시는 게 여러분들 사탐 점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그중에서도 설명을 들어보고 아 이거 정도는 꼭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거 있으면 그건 꼭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봄에 그러니까 겨울에 개념완성반 강좌, 봄에는 심화 과정 가고 여름에는 문제풀이만, 가을에 마지막에 파이널 가는데 각각에 대해서 화면을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겨울입니다. 겨울. 예. 막 공부에 대한 의지도 막 타오르고 BTS 노래가 있나요? 불타오르네. 막 이제 불타오르기도 하고 두근두근하고 아 내가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고3 수험생이구나 막 이럴 때요. 남편으로 또 놀고 싶기도 하잖아요. 네.
12월 말 얼마나 연말에 분위기 좋아요. 1월 달부터 시작할까 하면서 이제 뒤늦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그 개념 완성반 강좌는 뭐냐? 예. 일단은 제 강의에 있어서는 교재가 세 권으로 구성이 돼요. 개념 교재도 있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집인데 이게 이제 책 이름으로는 문제풀이집이라고 해서 나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빵꾸노트라는 저만의 킬러 교재가 있습니다. 이제 이세 교재를 통해서 어떤 강의가 제공되고 또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일단은 개념 교재를 통해서는 법과 정치든 사회문화든 다 개념을 충분히, 그러니까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충실하게 이해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 암기를 위한 과정이 있겠어요. 근데 왜 암기란 말을 굳이 써놓냐. 여러분들 암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수능 문제요. 일반 사회 과목 제가 가르치는 법과 정치나 사회문화는요. 글자 수가 일단 많습니다. 20문항을 푸는데 그 20문항의 구성이요. 예, 개념 문항이 있고 예, 도표 문항이 있어요. 이 도표 문항이 사회문화는 두세 문항이 있고 그다음에 법과 정치는 한 문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개념 문항이나 도표 문항 중에서 이 도표 문항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사문이든 법정이든 간에 이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릴 때가 많아요. 사회문화는 진짜 10분 넘어갈 때도 많고 법과 정치는 한 빠르면 한 5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 개념 문제 10, 뭐 7, 8에서 9 문제의 개념 문제를 예, 거의 20분, 사회문화라면 20분, 법과 정치라면 한 25분 정도 안에 풀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거의 문제풀이 기술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술자. 문제풀이의 숙련공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눈 감고도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만이 고득점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가르치는 두 과목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사실상 다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딱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번역이 돼서 이 내용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선택지. 이건 뭐가 답이구나. 이게 그냥 읽으면서 바로바로 돼야 돼. 그렇게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해로 끝나선 안 돼요. 반드시 뭐까지 가야 돼요? 암기까지 가야 돼. 근데 이제 이 개념 교재 하나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암기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빵꾸노트라는 교재를 가지고 개념 완성반 강좌에 또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걸 빵꾸노트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교재는 아닌데 이 빵꾸노트는요, 뭐냐면 개념을 주관식으로 복습하자는 차원입니다. 이 법과 정치나 사회문화에 대해서 주요 키워드들, 주요 암기사항들을 이렇게 네모칸으로 쳐놔요. 예를 들어 뭐 법과 정치에서 뭐 탄핵소추권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써놔. 그래서 탄핵소추권의 의미를 쭉 써놓고 여기 뭐가 들어가겠니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직접 써보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탄핵소추권을 써놨다면 중간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라는 게 있어.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적 3분의 1을 꼭 암기해야 되거든. 그럼 3분의 2를 내가 빵꾸를 들어놨단 말이야. 직접 써보도록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사회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문화 예를 들어 일탈행동과 관련된 이론이 있는데 뭐 아노미 이론이 있어. 그럼 아노미 이론에서 뒤르게메 아노미 이론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표현이 급격한 사회의 변동이거든. 그러면은 급격은 블랭크 한 사회의 변동 이렇게 이런 식으로 쳐놔. 이러면 직접 채워보는 거지. 이게 뭐 이딴 식으로 단순하게 암기하냐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암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개념 완성반 강좌할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예 기출 문항만큼은 겨울에 개념 완성반 강좌에서 확실하게 정복하자예요. 고3 친구들한테 야 기출 언제 풀래? 그러면은 겨울에 개념하고 나서 봄에 풀게 아니면 여름에 문제 풀이니 여름에 하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면 너무 늦죠. 기왕에 하는 김에 같이 병행을 하자 이거. 그래서 사회문화든 법과 정치든 예, 단원별로 문제풀이집을 다 구성을 했고 여기에서 야, 과목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400에서 500문제 정도의 평가원 기출문제와 그다음에 교육청 기출문제들 양질의 문제들을
엄청나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로 말씀드릴 거예요. 수업하다가 이제 수업 끝날 때쯤 자 오늘 배운 부분이 여기까지라면 자 빵꾸노트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은 문제풀이집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몇 번 문제까지 풀어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푸는 거지. 그래서 예, 문제풀이집 이거 틀린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검토해보고 이해 안 되거나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제 Q&A를 통해서 저랑 같이 또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겨울방학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엄청난 실력자가 될 거예요. 정말 엄청난 실력자가 될 거야. 네. 이것만 해도 사실은 만점의 기초는 충분해요.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야. 그래서 이 과정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서 이어지는 강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후속 강좌들이 계속 있게 되는 거지요. 자, 후속 강좌. 이제 봄이 됐어요. 이제 3월 중순부터 해서 6월까지입니다. 예.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왜 그러냐? 개념 완성반 강좌가 3월 한 10일 전후로 3월 중순쯤 끝나.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어질 강좌들인데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사회문화하고 법과 정치가 조금은 커리큘럼이 공통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일단 3월 달에 3월 중순쯤이 되면은 예, 표해부학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도표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이건 이제 도표 특강입니다. 예, 사회문화에서 2019 수능에서는 도표가 두 문제 나왔고 2018 수능에서는 도표가 세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킬러 문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킬러 문항인 도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물론 개념 완성반 강좌에서 도표 강좌도 합니다만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도표만을 위한 정리 강좌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도표의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도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도표를 위한 어떤 개념들 그 다음에 도표 문제들까지 해서 다 같이 풀어드리는 그런 강좌가 되겠고요. 강좌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10강에서 12강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찍을 때마다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확히 몇 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10강에서 12강 현장에서 뭐 어떤 데는 3주 어떤 데는 4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10강에서 12강 정도로 진행이 되고 아마 이 표해부학 교실 강의를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표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 뒤에 교육청이나 평가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도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봐. 4월 달에 중간고사를 대비하고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6월 평가원 보기 한 2, 3주 전에. 그러니까 6월 평가원이 6월 초니까 5월 중순쯤.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끝났단 말이에요. 그때쯤부터 해서 전범이 킬러 특강이라는 강좌를 진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수능 사회 문화를 보면은 20문항이 있고 이 20문항은 크게 보면 세 개로 구성됩니다. 2점짜리 문제들, 3점짜리 개념들. 그러니까 2점짜리 개념 문제, 3점짜리 개념 문제, 또한 3점짜리 도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요 놈들 아니겠어요? 도표에 대해서는 표해부학 교실을 통해서 하는데 이 나름 개념 문제들 중에서도 정답률 50%가 채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꽤 있었거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사회문화 도표만 하면 되는데 의외로 수능이나 평가원을 보면 개념 문제인데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정답률 낮았던 문제 여러분들한테도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점짜리 개념 문제들 요거에다가 덧붙여서 예, 요거 안 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 요거 안 하고. 그래서 여기다는 요거 하고 오셔도 되고 안 하고 오셔도 되는데 여기서 예, 3점짜리 도표 문장들 있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점짜리는 예, 킬러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킬러 문항들이나 킬러 파트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 킬러 해결과 그 다음에 도표 킬러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강좌가 한 6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걸 바로 이제 전범 킬러 특강. 아마 구체적인 강좌명은 고난도 유형 분석 특강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문화의 심화반 또는 봄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는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법과 정치 같은 경우는요. 법과 정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시점이 이게 이제 5월 늦으면 5월 중순이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게 이제 3월 말부터 진행될 거야 라고 예정은 하지만 사실 3월 말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 상황에 따라서 교재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늦어도 5월 중순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게 선통법 킬러 특강이라는 강좌를 법과정치에서 제공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강좌냐? 선통법은 뭐냐? 예, 법과정치를 다시 한번 이 신문항을 구성을 보면은 법과정치는요, 예, 정치 분야와 그 다음에 법 분야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정치 분야에서 열문항, 그 다음에 법 분야에서 열문항 이렇게 되는데 그때 여기는 법 분야가 교과서상으로 보면은 교과서상으로 보면 4단원과 5단원이에요. 4단원은 뭐냐면 민사법 분야입니다.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분야고요. 그 다음에 5단원은 형사법에다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형사법에다가 사회법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열문항이 출제되는데 이게 세밀하게 공부하고 복습할 내용이 많은 분야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저 이외에 누군가 학교나 또는 EBS에 들었다면 이 부분이 좀 그렇게 자세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보다 자세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개념 완성반 강좌에서도 자세히 했지만 정말로 복습이 꼭 필요한 분야이단 말이에요. 여기가 주로 여기 있는 이 열문항이 거의 다 이게 3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정치 고득점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정복해야 되는 분야가 여기예요. 또 전공자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또 허점이 많거든. 그래서 이 법 분야 있죠. 법 분야를 확실하게 좀 정리해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 분야 10문제 중에서 킬러 문항이 어디냐면 2단원에 가면 선거 문제가 있어요. 2단원에 가면은 선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상 20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게 선거 문항 확실하게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의 기초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다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 문제 유형도 확실하게 기출문제 유형 확실하게 분석하고 거기다 유죄까지 제가 만든 문제들까지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정치 분야에서 3단원에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이걸 저는 이제 3단원에 이걸 통치구조 표현이라고 하는데 저는 부르는데요. 그렇게 통치구조에서 또 암기할 양이 또 많아. 그래서 또 반드시 복습이 필요해. 그래서 아 법과 정치 여기 사문이라고 써놨네. 이런 바보. 여러분들이 한참 이거 뭐야 이렇게 했는데요. 자 어쨌든 법과 정치에 있어서 정말로 꼭 필수적으로 복습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그러한 파트가 결국은 선거와 통치구조와 법 분야구나 해서 그냥 교재와 강좌 이름이 그냥 선통법 특강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법과 정치에서는 만점을 위한 킬러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선통법 킬러 특강을 5월 중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까지 해서 완강이 되고 짧으면 예 6주 과정이니까 6, 3, 18에서 한 18강 정도 뭐 길면은 한 20강 정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법과 정치로는 꽤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을 제가 꽤나 얻기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저의 베스트셀러 강좌가 바로 이겁니다. 개념 완성반 강좌가 원래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당연하지. 근데 개념 완성반 강좌보다 더 많이 셀링되는 그런 강좌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꼭 뭐 들으시고 개념 완성반 강좌를 만약에 EBS에서 했어. 그래도 예 선통법 특강은 제 걸 꼭 들으셨으면 이걸 권합니다. 알겠시겠죠? 예, 법과 정치 수험생들의 필수 특강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봄을 구성할 거고요. 또한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걸 꼭 봄에 안 했다? 그럼 나중에 여름에라도 이거 파이널로 가도 손색이 없는 강좌입니다. 이거 여기 있는 전범인 킬러 특강 사회문화의 법과 정치의 선통법 킬러 특강 있죠? 이거는 제 수험생들, 제 가르치는 수험생들은 파이널까지 이거 계속 가지고 다녀요.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확실하게 다 정리하는 강좌였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내용을 확실하게 더 정리하는 강좌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선생님 제가 마지막까지 선통법 특강이나 그 사회문화라면 저 킬러 특강 교재 가지고 공부했어요. 좋은 성적 거뒀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봄에 제공될 강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핫한 여름입니다. 여름이 됐을 때는 제가 뭘 하느냐. 역시 좀 다른 선생님들과는 좀 다른 커리큘럼을 제공하는데요. 이제 문제풀이반이에요, 여름에. 근데 저는 킬러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문제풀이반 강좌를 봄에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 모의고사 강의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저는 봉투 모의고사를 합니다. 다만 파이널 때 실전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는 파이널 때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파이널 때는 전범위로 간다면 그러면 여름에 문제풀이만 할 때는 단원별 모의고사로 가자 해서 제가 저만의 독특한 커리큘럼을 마련했습니다. 예, 단원별 모의고사 그러면 무슨 과정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겨울에 개념완성반 강좌하면서 기출까지 다 정리하자 얘가. 그러니까 기출은 겨울하고 봄까지 하고 완전히 다 정리가 돼 저랑 같이 하면. 근데 그래도 기출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란 말이야. 똑같은 문제를 풀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제가 변형을 해요. 기출 문제보다도 더 어렵게 변형을 해요. 웬만하면 선택지는 다섯 개예요. 어떤 때는 선택지가 예, 막 10개 되기도 합니다. 여기 선택지가 그러니까 다지선다형이에요. 그다음에 EBS 수능 특강 있죠. 수특 문제나 수학 문제들 중에서 훌륭한 문제들이 있거든. 그런 문제들. 이거 좋다. 충분히 이거는 평가원의 출제자들, 교수님들이 본다면 이거는 변형하고 좋아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변형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모의고사 문항들이 선택지가 1번부터 5번만 있는 것들도 있지만 1번부터 해서 막 10번까지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20문항이 있는 건 아니라 어떤 경우는 20문항일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뭐 15문항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될 거야. 이런 어쨌든 간에 기출과 그다음에 연계 교재를 변형한 모의고사를 사회문화나 법과정치 공이 6개 단원이니까 1단원부터 6단원까지 가는데 다만 어떤 단원은 그렇게 문제 내용이 낼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두 과목 다 이렇게 5강 그러니까 5회차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9월 평가원까지 좀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단원별 모의고사 5회에다가 덧붙여서 실전 모의고사 1회, 최소 1회, 많으면 2회까지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봉투로 제공을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실전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들어봐서 그런데 이거 들은 친구들은 엄청난 효과를 봤어요. 꼼꼼하게도 복습하고 정말 실전 연습을 합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맨날 그러거든요. 실전은, 연습은 어렵게, 그러면 실전이 가벼워질 것이다 하는데 정말 좀 뭐랄까 힘든 과정이야 이거. 아니 이제 선택지 10개 문제 푼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토나오려고 그래. 근데 그리고 나서 9월 평가원 보잖아요. 1등급 비율이 미친 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까지 하고 나서 9월 평가원 보고 나서 예,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의 1등급과 2등급 비율을 알아봤더니 예, 사회문화나 법과정치 공이다 9월 평가원이 1등급 비율이 20%를 넘어가고요. 2등급까지 합하면 46에서 47%까지 1, 2등급이 나왔어요. 엄청난 성적 상승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반은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출 변형이나 EBS 변형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름을 핫하게 보내고 이제 9월 평가원이 끝났습니다. 9월 평가원 끝나고 이제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어요.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은 이제 파이널반 들어가는데 파이널반 다른 선생님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일단 진행됩니다. 봉투 모의고사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단지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전범위 20문제에 들어가는 실전 모의고사에다가 거기다가 미니 모의고사 5회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의 매 주마다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텐데 한 주마다 근데 실전 모의고사 한 회분 하잖아? 그럼 시간이 좀 남아. 실전 모의고사 두 회분 하잖아? 그럼 시간이 부족해서 대충 설명해야 돼. 그래서
아, 실전 모의고사 20문제짜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0문제 전후로 해서 미니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회분 정도 이렇게 5주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되느냐? 예, 평가원 유사한 문제 유형, 특히나 뭘 반영해야 될까요?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6월 평가원 문제와 9월 평가원의 어떤 신유형 문제랄지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연계 교재에서 특이한 내용 이거 중요한데 특이한 거 그냥 안 중요한데 특이하잖아? 안 나옵니다. 근데 중요 특이한 게 이런 게 새롭게 수록됐네? 근데 중요한 내용이야? 그런 것들 다시 문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예언 태기의 예언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요. 상당히 적중률 높은 문제들을 그리고 또한 그냥 문제가 아니라 정말 평가원스러운 뭐 우리 어떤 선생님이 양가원이라는 선생님인데 저는 김가원, 택가원 이렇게 제가 불리우고 싶을 정도로 문제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5주 하고 나면은 시간이 그래도 수능 보기 전까지 좀 남아요. 그래서 원래는 현장에서만 진행하던 건데 이 최종 점검이란 게 현장에서만 진행하는 건데 올해는 여러분들께도 인강 친구들께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동안에 모의고사를 5주 정도 하잖아요. 모의고사만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맨날 중요한 거는 맨날 나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불이타. 전혀 예상되지 않고 의도되지 않았던 어떤 타격이 있으면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 여러분들 누군가가 날 때리려고 할때딱 방어해. 그럼 별로 안 다친다. 그런데 그냥 가다가 그냥 딱 맞아. 그럼 엄청 다쳐요. 그런 것처럼 그닥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았던 최근에 주목하지 않았던 내용이 수능에 또 출제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무슨 말하냐면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개념과 문제 유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특수한 교재와 프린트로 이제 OX 문항을 만들었어요. 그 OX 문항 가지고 개념을 최종 점검, 뭐 사회문화라면 도표도 최종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6월과 9월에 나왔던 신유형들, 또 EBS에 나온 독특한 신유형을 다시 한번 복습해요. 너무 많이 복습한다, 사실. 그래서 수능 직전까지 해서 10월 말까지 해서 이 최종 점검 강좌 이게 한 2주 정도면 돼요, 사실. 이렇게 해서 파이널 과정은 한 7주 정도 이렇게 제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1년간 제공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커리를 제가 완성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재작년 2018학년도 수능 준비할 때부터 이 커리대로 했고 이 커리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정말 1등급 만점 맞았다. 요즘 거의 매일 제가 몇 통씩의 문자와 전화를 받아요, 제자들한테. 선생님, 저 어디 합격했어요? 선생님, 저 성적표 나왔는데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에요. 만점 맞았어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이, 무슨 나 덕분이야. 네가 훌륭한 친구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기분 좋게 요즘 겨울을 보내 그 뭐랄까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나의 커리가 뭐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만점을 만들어내는 데는 손색이 없는 1등급을 만들어내는 데는 손색이 없는 커리구나.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검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제가 충분히 이렇게 이런 커리 다 제공해서 여러분들 수능 보는데 손색이 없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2020학년도 법과정치와 사회문화 만점을 같이 도전해 보십시다. 여기서 2020 수능 만점을 위한 연간 커리큘럼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와 함께 같이 본 강의에서 같이 열심히 호흡하면서 열공 빡공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